좋아요. 네. 작은 거 두 개. 아, 이거 다섯 개. 큰 거 세 개. 아, 전부 다 주세요. 네. 조그만 케이크 가게 엠티크. 이곳에서 까칠하고 엉뚱한 사장을 비롯해 크렘브릴레, 초콜릿 시폼, 밀푀유 프레쉬. 뭘로 줄까? 이 방면에선 가히 전설의 명인으로 통하시던데요. 가는 곳마다 빅 히트를 기록하며 제과업계 전설의 명인으로 통하는 천재적 파티셰프. 월급 빵꾸 내면 바로 신고한다. 사부님, 제대로 받아주십시오. 다혈질의 케이크과, 그리고 실수 연발의 보디가드. 이 네 명의 청년들이 영업을 시작합니다. 케이크처럼 달콤하지만 그 안에 쌉싸름한 속사정을 감춘 그들. 그들만의 세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본의 동명의 베스트셀러 만화 원작을 영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을 만든 민규동 감독이 스크린에 옮깁니다. 원작 만화팬 사이에 관심이 집중된 캐스팅에 차세대 배우들을 대거 포진시키며 기대감을 높인 이 영화가 과연 원작 만화의 인기를 이어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명의 미남자들이 꾸려가는 독특한 케이크 가게. 영화 서양 골동 양과자점 엔티크. 주택가 골목의 작지만 고급스러운 안녕하세요. 케이크 가게 엔티크를 오픈한 사장 진혁. 그곳에 처음 뵙겠습니다. 민선우입니다. 천재 파티쉐로 소문난 선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1년을 못 가서 다 잘리셨다고. 그의 명성엔 오점이 있었습니다. 우엔에선 종업원들 간의 폭력 사건이 있었죠. 그쪽 때문에. 쿠키머리에서는 지배인 자살 소동이 있었고요. 그쪽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얼굴 붉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당분간 그쪽이랑 저 둘 뿐이니까. 아니 그게 그것도 좀 위험한 게. 실은 사장님 처음 봤을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딱 제 스타일이라서. 진혁을 더욱 난감하게 한 건 선우 스스로가 밝히는. 그러니까 그게 다들 어느샌가 저한테 빠져있더란 말이죠.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정체성에 관한 커밍아웃. 전 마성의 게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혁이 선우를 파티쉐로 고용하기로 하자 선우는 그의 마음을 오해하는데요. 순간 들춰지는 그 둘만의 껄쩍지근한 과거사. 어차피 하게 될 거야. 오마이트 처벌되기 전에 얼른 곧 대져버려, 어머 새끼야! 라고 말한 거 기억 안 나? 네? 널 유일하게 찾다는 그 정신 나간 놈이 바로 나라고! 사방열의 밥 김진혁! 네가 그 김진혁이라고? 야! 야, 세월이 무섭다더니 너 제대로 살았구나. 그래, 잘 아시겠지, 전설의 명인이신데. 잘해보자. 그리하여 진혁은 자신을 짝사랑했던 동창 선우와의 그만 좀 놓치, 이 자식아. 이상하네. 왜 너한테 안 통하지? 껄끄러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몇 달째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것. 선우가 내놓은 신제품 케이크만큼 자칭 마성의 게이라는 선우의 명성이 무색하지 않게 우는 족족 남자 문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때? 안 해. 달아. 케이크 주제 달면 장대 아니야? 케이크를 먹으면서 불행한 사람이 있냐고? 있지 그럼. 그러던 어느 날 출퇴근 시간은 상관없는데 밥 먹는 시간 삑사리는 붙여 뭐. 쉬는 시간 간식 시간 따로, 남는 계획은 무조건 다 내 거. 월급 빵꾸 내면 바로 신고한다. 곱상한 외모의 터프가이가 등장하는데요. 진혁과 선우만의 채용 방식인 즉슨 뭐가 좀 꽂히냐? 아니 합격! 그런데 알고 보니 케이크광인 기범. 선우의 케이크 맛에 무한 감동. 사장의 의사는 무시한 채 야! 그만 먹어. 네가 지금까지 처먹은 게 얼마 친 줄 알아? 선생님, 제대로 받아주십시오. 될까?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티쉐 견습생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진혁을 도련님으로 모셔온 보디가드 수영. 큰 덩치와는 달리 어리바리한 사고뭉치지만 진혁은 그를 동거인으로 거두고 아쉬운 대로 서빙맨으로 고용하죠. 아우, 진짜 한 줄도 모르면서 왜 나섰는데?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순진한 수영을 유혹하는 마성의 선우. 귀여워요. 나 여기 있어요. 아, 깜짝이야! 이거 마셔요. 이렇듯 별난 남자들만 모인 앤티크. 케이크가 재료의 배합에 따라 그 맛을 달리하듯. 귀여워요. 이들은 서로의 관계를 통해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해갑니다. 영화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외모와 경력을 가졌지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물들을 통해 인간의 이중성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요. 감독은 원작의 동성애 코드를 감추기보다 오히려 밝게 드러내면서 인물들의 성장통을 통해 동성애 코드를 뛰어넘는 대중적인 공감을 끌어냅니다. 여기에 배우들의 신선한 연기가 한몫을 하는데요. 특히 주지우는 여성 팬들에게 어필할 섬세한 감정 표현과 한결 풍성해진 연기력을 선보이고 김재욱은 자연스럽고도 치명적인 매력으로 관객들을 몰입시킵니다. 특훈이다. 일주일 동안 잘 생각 집어치우고. 자, 맛있게 드세요. 이 영화의 또 다른 강점은 공들인 비주얼. 다른 영화와 달리 케이크 디자이너 크레딧이 등장하는 이 영화는 주인공들의 감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뮤지컬 같은 음악과 댄스를 활용하는 등 만화적 상상력을 뛰어넘는 아기자기하고도 화려한 영상으로 볼만한 영화를 완성시킵니다. 그런데 스카우트? 그 연봉 얼마 준다는데? 파리 리츠 호텔이니까 한 2, 3억? 아 그러게 미리미리 보너스 좀 챙겨드리고 했어야 될 거 아니야. 한동안 잘 나가던 앤티크에 닥친 위기. Excusez-moi, c'est bien ici le café de Minsenou? 어서 오십시오. Le café de Minsenou. 어서 오십시오. Senou. Mais qu'est-ce que tu fais là? 위기 유발자는 바로 선우의 옛 애인이자 그를 사랑의 힘으로 파리로 스카우트해 가려는 장. 장은 선우도 존경에 마지 않는 천재 파티셰였는데요. Pas mal du tout. C'est vrai? 맛의 달인을 절대 뺏길 수 없는 게 사장 진혁의 입장. Si tu le prends comme ça, il finira bien par te quitter bientôt. On ne rentre en personne ici. Allez, casse-toi. 진혁아, casse-toi, 이 새끼야. Casse-toi. Dégage. Vous pensez que c'est pour ce pauvre type que t'es resté encore? Tu es bon, ce blond de quoi? Ah, 그거 뭐 외국말로 떠드는데요? 진혁은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먹음직스러운 케이크 안에 각자의 속사정을 숨기고 있는 네 남자. 내가 왜 케이크 가게를 하냐고요? 손님이 거의 다 여자잖아요. 영화는 케이크라면 질색인 진혁이 케이크 샵을 연 진짜 유인 그만의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드러내면서 경쾌한 드라마 안에 독특한 미스터리를 첨가시킵니다. 그들의 매혹적인 진짜 이야기가 이곳에서 계속됩니다. 달콤한 남자들이 모인 케이크 샵 앤티크.